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코스모스 구리 한강 코스모스 도심축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829번지에 있고 이렇게 5만평의 넓은 곳에 또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2019년 구리 코스모스 축제는 5만평의 한강변 시민공원에 코스모스 밭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축제이며 구리시가 주최한다고 합니다. 매년 개막식도 있고 공연도 있고 많은 볼거리가 있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홍보관입니다. 체험 홍보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넝쿨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와, 할머니랑 강아지들도 나와 있네요. 예쁜 강아지도 나와 있네요. 행사장을 들어가려면 초입에는 박넝쿨 터널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박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우리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넓은 공간에 야외 텐트장으로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텐트를 쳐놓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계셨습니다. 야외 꽃밭에는 다양한 꽃들,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꽃밭에서 볼 수 있었던 사루비아, 엔드라미, 백일홍 등이 우리의 추억을 더듬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나오셔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하고 계시네요. 이곳부터는 먹자 시장으로서 구리 전통시장 협동조합에서 선별한 그런 우수한 음식들이, 우수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이곳의 시장을 옮겨 놓은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다양한 음식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 행사장에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몰랐고 간단히 꽃만 보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무 준비 없이 저희는 왔었습니다. 근데 덕분에 이런 다양한 음식들이 이 자리에서 있어서 저희는 간단하게 이 자리에 있는 음식들을 만나게 점심 식사로 대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편하게 이곳에 그냥 부담 없이 오셔서 또 전통시장 활성화나 이런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곳에서 만나는 음식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이곳에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장소죠. 코스모스 들판입니다. 이곳은 정말 5만 평이 넘는 곳에 시민공원이죠. 한강 시민공원. 시민공원에 이렇게 코스모스 꽃밭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지금 이렇게 시민의 축제도 만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이렇게 볼거리를 구리시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가을이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코스모스겠죠. 그래서 이곳을 꼭 방문하셔서 코스모스, 이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를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을 들판에는 이렇게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어 있으니 이 가을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나오시면 낮과 달리 이렇게 대형 불빛이 있는 조형물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좋아요, 구독입니다.